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도 즐거운 하루입니다. 오늘은 연못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주로 사람들이 연못을 만들 때 땅을 파고 그곳에 방수포를 깝니다. 방수포를 깔고서 연못을 만들기 때문에 이끼도 끼고 물도 썩고 막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.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그냥 땅만 파고 연못 주위에 이렇게 창포라든가 그리고 연못에 수련화 이런 것들을 심어놓고 이곳에 새우, 미꾸라지, 붕어, 우렁 그런 걸 갖다가 키우고 있으면은 절대 물이 썩거나 이렇게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. 지금 물이 색깔이 굉장히 좋죠. 이제 오늘은 연못 주위에 있는 요 풀들을 이제 제거를 해줄 겁니다. 이렇게 연못 주위에 이렇게 식물만 심어놔도 식물 뿌리가 연못을 정화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물이 썩거나 이기가 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. 이렇게 방수포를 깔지 않으면 물이 쑥 빠지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물이 쑥 빠집니다. 그렇지만 물을 여러 번 채우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물이 절대 빠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고여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우리 그 논에 물 대놓듯이 그렇게 물이 그냥 계속 고여 있습니다. 이제 겨울이 오고 있으니까 연못 주위에 있는 요 창포 그리고 풀 이런 것들을 싹 정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연못 정리를 다 마쳤습니다. 연못 주변에 있던 창포를 다 벼버리고 정리를 다 마치고서 보니까 야, 저기에 붕어 새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아주 그냥 때로 몰려다녀. 이게 야, 이 붕어들이 번식력이 대단하네요. 아주 그냥 가끔가다 제가 이곳에 앉아서 낚시도 하고 하는데 야, 이 붕어 새끼들이 너무 많네. 이곳에는 붕어, 미꾸라지, 새우, 그리고 우렁 그렇게 들어있는데 어우 지금 막 튄다 그냥 막. 와, 이쪽이 엄청 어이구야. 어우 새끼가 이렇게 많아. 연못 정리하는 영상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